이어서 TCP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특징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버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버에 있는 것이 그 포트 넘버를 쓴다는 거죠. Individual 서버에 대한 것은 하나의 포트 넘버로 등재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ctive Server Application이라는 게 스페시픽 포트에 대해서 이제 오픈, 오픈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패킷을 받는다든가 거기에 데이터를 보낸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오픈되어 있다. 그리고 소켓이 오픈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인커밍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들이 서버 쪽에서 봤을 때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리퀘스트 오는 것을 해당하는 소켓에서 받아서 그거에 대한 걸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푸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 1, 2가 이쪽 서버 하나에 서비스 접속이 받는데 여기 보게 되면 포트 번호는 HTTP 포트 80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SMTP는 포트 25가 있습니다. 여기 HTTP 리퀘스트이고 SMTP 리퀘스트가 각각 클라이언트 1, 2에서 이쪽 서버에 요청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소스 포트는 49152가 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80번. 그러니까 웹 서버한테 이 80번 포트에 대해 요청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여기는 자기는 51152에 대한 포트 번호를 쓰고 SNMP 이렇게 서버는 25번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두 개의 서비스가 각각에서 오는 쪽에 요 포트 번호를 갖고 나서 어느 쪽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것을 처리하는 거죠. 뭐그 대응이 이제 이쪽에서 각각이 요청해 왔을 때 각각의 이쪽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에 이 플래그가 있어요. TCP에 뒤에 보면 이제 플래그가 나올 텐데,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요 플래그를 써가지고 쓰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싱크라는 걸 해서 보냅니다. 싱크를 해서 싱크 받아요. 그래? 그럼 나 너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싱크 에크로 응답을 받으면 저 에크로 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퀀스 번호하고 에크놀레지먼트에 대한 거가 필드가 들어가요. 야, 나 지금 100번으로 시작할래? 나 100번으로 시작할래? 하고, 그래? 그럼 너가 100번까지 보낸 걸 내가 받았어. 그러면 나는 101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 나의 시퀀스는 300번으로 시작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네가 보낸 거 내가 잘 받았는데, 그럼 이번엔 시퀀스는 101로 시작할게. 그 다음에 네가 너는 300번부터 시작한다고 난 301번 받을 준비돼 있어. 이렇게 보내. 그러면은 이 시퀀스하고 에크 번호까지 여러분이 이 번호를 좀 아셔야 돼. 단순하게 커넥션 맺을 때, 야, 나 너랑 통신하고 싶어. 싱크 보내고 이쪽에 그래 너랑 나 통신하 나 응할게. 싱크 에크 보내주고. 에크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시퀀스 번호를 맞춰줘야 돼요. 나는 100번부터 시작할게. 나는 300번부터 시작할게. 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아, 그래. 누가 보낸 거야? 난 100번까지 받았어. 나 101부터, 난 받을 준비할게. 하고, 이쪽에서 보낼 때, 네가 300번부터 시작한다고? 그래. 나 301번부터 받을 준비할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서버 클라이언트가 서로 싱크, 에크, 에크로 답을 하면서 에스타블리시드 설정을 들어가요. 그러면은 양쪽이 아 대하고 나하고는 이제 세션을 맺었구나라고 판단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1, 2, 3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로 이제 내가 너랑 커뮤니케이션 맺고 싶어 그랬더니 서버가 오케이 그럼 나 너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야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그 세션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첫 번째 이제 에크를 주죠. 여기인데 여기에 301을 문한 다음에 이제 통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맨날 일단 어떻게 하느냐? 어느 한쪽에서라고 하는 게
서버가 먼저 끝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도 먼저 끝낼 수가 있어요. 만약 더 이상 보낼 데이터가 없어. 서버가 리스폰스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보낼 게 없어. 그럼 끊을 수가 있어요. 혹은 클라이언트가 받았는데 나더 이상 뭐더 이상 처리할 게 없어. 그래도 끊을 수가 있어. 그럼 끊고자 하는 쪽에서 핀을 보냅니다. 핀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에크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에크 다음에 핀을 보내요. 이거 합쳐서 보내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같이 보냈어요. 컨트롤 싱크 에크를 같이 보냈는데 여기서는 따로 보내요. 이거는 왜냐면 저쪽에서 보내는 것이 계속해서 내가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이쪽에서 보내놓고 네가 보내려고 해? 하고 난 다음에 나 데이터는 보낼래? 하고 데이터 여기서 또 보낼 수도 있어요. 너는 보내올 게 없지? 난 보낼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내고 그다음에 핀 보낼 수도 있어요. 핀 보내고 그다음에 에크 이렇게 해서 살짝 양쪽에 다 세션에 대한 걸 터미네이션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핀 에크 그래서 4-way 핸드쉐이크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3-way 핸드쉐이크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way 핸드쉐이크 하나 둘 세 번이고 이건 4-way 핸드쉐이크 네 번에 대해서 4-way 핸드쉐이크 방식이라고도 또 가끔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3-way 핸드쉐이크 맨 처음에 네트워크의 디바이스가 있는지에 대한 걸 설정하고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서비스가 살아있는지 하고 그 포트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세션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 설정하고 여기는 이걸 3-way 핸드쉐이크라고 설명을 했네요. 저는 그냥 이걸 3-way 핸드쉐이크라고 했는데 이 절차 하나하나가 아마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이거 하나에 대해서 이게 싱크 에크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매칭해서 보시면 그래서 3-way 핸드쉐이크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커넥션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세션 클로즈하는 것을 세션 클로즈 하게 되면 뭐 커넥션 터미네이션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릴라이빌리티를 제공해 준다. 세션에 대한 연결하고 세션 끊고 하는 과정을 3-way 핸드쉐이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비트 여기에 대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전트라고 한 비트 첫 번째 쓰게 되면 여기 어전트에 대한 포인트를 씁니다. 그래서 몇 번째서부터가 어전트한 정보이다라는 걸 하고 이거 에크하고 아까 얘기한 싱크하고 핀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한 그 세션 맺고 끊는 거에 대한 걸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시퀀스 번호가 서로 잘 뭔가 안 맞은 것 같아. 그때 쓰는 것은 싱크로나이즈 시퀀스 넘버 해가지고 이거 싱크 빗을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시퀀스 넘버하고 에크놀로지먼트를 다시 한번 이제 서로 싱크를 맞추는 거를 하고요. 푸시에 대한 거는 우리가 보통 푸시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정보 주는 거잖아요. 그런 푸시 펑션을 낼 때는 푸시 세팅에서 보내는 거죠. 요거에 대한 과정이 여기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 영상을 한번 다시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가 이제 얼마만큼 릴라이빌리티, 플로우 컨트롤, TCP에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TCP, Reliability, Guarantee 하는 겁니다. Order, Guarantee, Sequence에 대한 Guarantee, Error 나지 않는지 Guarantee 하는 서비스가 Reliability를 주는 거죠. 그래서 Flow of Packet, Flow of Packet이 잘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Overload 되지 않고 로스가 났을 때 다시 리커버리 할 수 있도록. 타이머들이 있습니다. 타이머들이. 각각의 세그먼트를 하고 난 다음에 각각 세그먼트 보는데 타이머를 설정을 해요. 지금 보게 되면 이쪽 소스단에서 여기 데스티네이션으로 보내는 건데 데이터가 되게 커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쪼갰어요. 세그먼트에 보내는 거 난 다음에 각각이 보내고 난 다음에 타이머를 설정을 해요. 타이머를. 그래서 여기를 에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에크가 오는 트랜스미션에 대한 걸 정하는 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1, 2, 3, 4, 5, 6에서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서 보니까 1, 2 받고요. 6번 받았고요. 5, 4, 3 순서가 바뀌었네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얘가 이제 리시버 쪽에서 받은 걸 보게 되니까 1, 2 받았고요. 3을 받지 않고 6을 받았고요.
543은 뭐 뒤늦게 왔어요. 에러가 나서 그랬는지 다른 경로를 타고 왔는지. 그래서 때 순서를 쫙 맡아주고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제 시퀀스 넘버가 되겠습니다. 각 헤더에 시퀀스 번호를 갖고 나서 하게 되는데 이 시퀀스 넘버는 바이트예요. 바이트. 지금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편하게 썼지만 이게 맞냐면 100바이트씩 되어 있다. 100, 200, 300, 400, 500, 600. 뭐 이런 식의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피세션 맺는 비디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로스를 어떻게 리트랜스미션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냈어요. 1, 2 보냈어요. 근데 3, 4가 로스가 났어요. 얘는 1, 2 받은 다음에 3번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보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보냈어요. 3번은 못 받았고요. 4번 못 받았고, 5, 6, 7, 8, 9를 받았어요. 5, 6, 7, 8, 9, 10을 받았어요. 근데 얘는 지금 3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땠습니까? 야, 3번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해서 리트랜스미션을 해요. 그럼 3번부터 리트랜스미션을 해요. 다 받고, 3, 4는 아까 에러 났으니까 못 받고, 7에서 10번까지 지금 보면 듀플리케이션 받네요. 앞에 받았었는데, 리트랜스미션으로 또 받았어요. 그다음 10번까지 받은 다음에, 야, 나 11번 받을 준비돼 있어.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와이어샥이라고 하는 툴을 써가지고 하는 것을 영상 아마 나올 텐데, 그걸 보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와이어샥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시퀀스 번호가 이렇게, 1, 2, 3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바이트 수예요. 바이트. 1000, 1400, 1700, 2200, 2200, 250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와이어샥에서는 그걸 아주 편하게 보기 위해서 상대 번호를 줍니다. 0, 100, 200, 400, 600,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실제 코딩돼 있는 거 보면은 그런 번호가 아니라 랜덤한 값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자, 그래서 TCP가 그렇게 데이터 로스에 났을 때 리트랜스미션 하는 언에크놀러지에 대한 리트랜스미션 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냥 에크어가 아니라 셀렉티브 에크어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3A 핸드쉐이크 할 때, 저 서닝 커넥션 매를 때, 야, 우리는 단순 에크가 아니라 셀렉티브 에크어라는 기능을 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셀렉티브 acknowledgement 하는 과정을 쓰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동작을 해요. 에러가 났는데, 야, 나 있잖아. 3번을 기다리고 있고, 네가 보낸 것 중에 5번에서 10번까지는 받았어. 라고 알려줘. 아니, 여기는 지금 뒤에 또 에러가 났네. 5번에서 10번까지는 받았어요. 여기가 selective하게 echo를 준 거야. echo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래? 3번, 4번? 얘를 못 받았구나. 그럼 3번, 4번 리트랜스미션 합니다. 그다음에 5번에서 10번까지 받았네? 7번에서 12번까지 리트랜스미션. 아니, 이게 리트랜스미션이 아니라 그냥 전송이죠. 그래서 저런 식의 시나리오 할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아까 보게 되면 5에서 10번까지 듀플리케이트하게 리트리브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슬로프치 더 높아지겠죠.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의 슬로프치 더 좋아지는 것이. 거예요. 그게 이제 셀렉티브 에크가 되겠습니다. 셀렉티브에 대한 거는 얘는 언제 설정하느냐, 3웨이 핸드쉐이크 할때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플로우 컨트롤 하는 거 볼까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윈도우 리시버의 용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에 대한 것이 윈도우 사이즈, 요 값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윈도우 사이즈가 만이고요.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1460이에요. 이 1460이 이게 어디 나왔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더넷 헤더가 1500바이트 전달하죠. IP 헤더 20바이트죠. TCP 헤더가 20바이트예요. 그러면은 데이터 한 세그먼트가 1460이 돼요. 그래서 여기 146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더넷 사이즈 1500 IP 헤더 20, TCP 20 헤더. 그거 빼면은 데이터가 세그먼트 사이즈라는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가 1460으로 하는 게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보면 여기 보면 1400 시퀀스에 대한 거를 이렇게 1460, 1460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윈도우 사이즈 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만이라는 것이 윈도우 나가 만까지는 에크 없이 네가 보내도 나는 만까지는 받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야, 그다음에 맥시멈 세그멘테이션 사이즈는 146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샌딩 윈도우 사이즈가 야, 나1400 만이야라고 해서 리시버가 이거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서 우리 사이는 맥시멈 세그멘테이션 사이즈는 1460 단위로 보낼 수 있어 라고 리시버가 샌더한테 알려줬어요. 리시버는 그래? 그럼 나첫 번째 보낼게. 1460 보냈어요. 리시버 1460 했어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 1461로 해가지고 또1460을 보냈어요. 아 그래? 그럼 2920개까지 받은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면 아, 네, 그 2921번 으로 하고 나서 2920번까지 받았고 2921번부터는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 나 아직까지 이게 다 처리해서 윈도우 사이즈 만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슬라이딩 윈도우가 되는데 아까 만이었는데 지금 12920까지 증가한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용량 자체가 좀 적어서 내가 해보니까 나 패턴으로 줄었어. 이게 패턴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보낸 게 여기 8000에 1460에 합해서 여기에 보낼 수 있는 최대 값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만으로 줬습니다. 그다음에 그래? 그럼 나 다시 또 보내야지? 하고 2921번째에서 1460바이트를 또 보냅니다. 그럼 얘가 여기 4380까지 받았고요. 야, 나 4380까지 받았고 4381 받을 준비돼 있어. 난 윈도우 사이즈는 계속해서 그냥 만 해도 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리시버의 용량을 샌더 쪽에 에크를 해주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리시버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어마운트 오브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CP 릴라이빌리티를 도와줄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사이에서 주고받는 거를 이렇게 플로우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맥시멈 세그먼테이션 사이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거의 V4에선 1460을 쓰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더넷에서 1500이고 그 다음에 IP에도 20바이트, 그 다음에 TCP에도 20바이트 빼서 1460이 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제스천 어보이던스에 대한 컨제스천 될수 있는 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CB가 바이트 수를 줄일 것 같지가 않았나 봐요. 그다음에 에크놀리지를 받기 전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수를 줄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자, 이거는 보니까 중간에 좌우지간 디스카딩 났어요. 1, 2, 3, 4 해서 보냈는데 2, 3, 1이 이제 에러가 났어요. 1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4 보내고 이렇게 됐네요. 뭐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에크놀레지 보냈다. 여기 보내놓고 나서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 1번에 대한 에크를 보낸 거예요. 1번에 대한 에크. 뭐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컨제스천을 만나게 됐을 때 오버로드 라우터는 이거를 이제 패킷을 디스카딩 하는 거죠. 근데 뭐 컨제스천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미케니즘을 하고 있다. 타이머라든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질 않았네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타이머 값 설정하는 방법 뭐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안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UDP 볼까요? UDP는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커넥션 관리하지 않고 설정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 있는 대로 그냥 보내면 됩니다. 헤더도 8바이트가 되고요. 어떤 뭐 ICMP는 있긴 하겠지만 뭐 이쪽 엔드투엔드로서 뭐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이게 세그먼트가 아니라 데이터그램이라고 그랬어요. UDP에 대한 거는 시퀀스 넘버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맞춰주는 것도 없어요. 순서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맞춰줄 게 없어요. 그냥 받아갖고 바로바로 위에 올려줍니다. 1, 2, 3, 4, 5, 6으로 데이터그램을 보냈는데 얘가 받은 게 1, 2, 6, 5, 4. 순서는 틀렸지만 다 받았네요. 에러 없이 1, 2, 4, 아, 3이었구나. 3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이거에 대한 걸 받은 대로 그냥 위에다 올려주는 거지. 그냥 UDP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VUIP에 대한 걸 한다. 그럼 VUIP 위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걸 받는 대로 이제 음성을 만들어서 보낸다. 그러면은 뭐 3번 소리 안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거기에 이제 시퀀스 번호가 있어요. 시퀀스 번호에 해당하는 것이 타임스탬프가 있어요. 타임스탬프가. 보이스 같은 경우는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보내요. 타임스탬프 보고 나서, 이게 우선이네? 보고 나서 버퍼링 했다가, 플레이아웃 버퍼가 있습니다. 플레이아웃 하기 전에 버퍼링 했다가, 해당하는 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타임스탬프 보고 나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건 이제 위쪽에 살 문제지, UDP는 그걸 신경 쓰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UDP에 대한 거, well known port, registered port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DNS는 53번, Redis에 대한 건 1812번, 1024, 1023 이상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떤 user specific 서버로서 이제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812번. 여러 포트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그램으로 이제 포워딩을 해주게 됩니다. 포트 번호 단위로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UDP 클라이언트에 대한 거, 여기 보면 DNS하고 레이더스 서버가 있고요. 한쪽은 지금 DNS 클라이언트고요. 한쪽은 레이더스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이쪽 클라이언트 1은 지금 DNS 정보를 이쪽 DNS 포트한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2에는 레이더스에 대한 것을 이쪽 서버에 요청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포트 번호는 웰로운 포트는 53, 얘는 1812, 그 다음에 얘는 49152, 그 다음에 51152에 대한 포트 번호 갖고 나서 자기 로컬에 서비스에 대한 포트 번호를 어사인 받아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면은 클라이언트는 이제 저쪽 클라이언트는 다이나믹하게 포트 넘버를 OS로부터 받는 거죠. 다이나믹하게 이제 받는 거 같고 시작을 합니다.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이제 웰로운이라든가 웰로운 포트가 있는 거죠. 서버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거를 그걸 보내주면 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을 선택해서 보내죠. 얘가 보낼 때, 야, 나는 49152고 내가 서비스 받고 싶은 건 DNS 이기 때문에 포트 번호 데스티네이션은 53이야. 야, 나의 포트 번호는 51152인데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상대방 쪽의 포트 번호는 1812야. 라고 해서 데이터그램을 보내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되면은, UDP에 대한 설명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패킷 트레이서 가지고 나서 앞에서 공부한 거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볼수 있는 패킷 트레이서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정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TCP, UDP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서머리가 쭉 있습니다. 네, 이제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MSS가 이제 1460이 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제 설명이 또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14가요?